안녕하세요. 워킹 데드 올스타 더 A게임 TV입니다. 네, 지금 현재 72레벨1로 이제 동료를 한번 보시면은 저와 같이 이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최대 이제 40명을 모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많이들 예, 지금 또 없으시네요. 일단 동료 관리를 통해 가지고 동료를 이제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 놓으면은 또 동료분들이 모이시겠죠. 이 게임이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한 두세 달 됐나?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지가 지금 11, 12, 13 막 이런 식으로 많이들 올라가셨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꽤 세신 분들이 있는데요. 뭐 버핀 백장님? 예. 15스테이지 나가셨는데요. 벌써 160레벨들을 이렇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캐릭터가 중요한 걸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 캐릭터들을 좀 꼭 좀 좋은 캐릭터를 먼저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존자 쪽에 들어가서 도감을 눌러보면 지금 현재 지금 무과금에 이제 가장 좋다는 쉐인과 그리고 뭐 글렌, 안드레아 이런 식으로 착용하고 있고요. 크레인 같은 경우는 유니크라서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실제 원래 사용하고 있는 애는 바로 소피아입니다. 그런데 소피아가 캐릭터가 너무 안 나와요. 소피아 정도면 그래도 한 장이라고 제가 갖고 있죠. 도감 쪽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미조 오덴, 에제키엘 시바 이 캐릭터가 좋은데 당초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게임을 시작하실 때 미션이라든지 이런 그 좋은 캐릭터를 먼저 어떻게든 구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뽑기를 하든 리세마라를 하든 안 나오는 캐릭은 절대 안 나옵니다. 와, 이거 제가 그래서 이 게임 하다가 좀 지치는 게 원하는 캐릭터를 구하고 싶은데 캐릭터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예, 보상은 이렇게 꾸준히 주긴 하는데요. 아, 이게 교환 이벤트가 완료가 된다네요. 제가 뭐 교환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교환 이벤트가 완료인데, 네, 이벤트 쪽에 들어가서 이벤트에서 칼라의 전투 그룹 테스트도 이런 것도 있고 보급 작전 살아야 하는 이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끝판에 살아야 되는 이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마지막을 깨지 못해 가지고 다시 리셋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게임 자체가 처음에 되게 재미있어 가지고 플레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고 마지막 보스를 지금 못 깨고 있는데요. 캐릭터 하나 빠졌네. 지금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밑에는 제가 쓰는 네,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배치해서 전투 시작하면 전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속도는 2배속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워킹데드 그 미국 드라마 꽤 유명한 드라마죠. 꽤 오랫동안 지금 시즌이 몇 시즌 나왔죠? 7, 8시즌이 넘게 나왔나? 제가 안 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요. 그걸 바탕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비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좀 더 친숙하게 캐릭터들이 좀 익숙할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좀 답답한 캐릭터들도 여기서는 활약을 잘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비의 세팅을 잘, 캐릭터 세팅과 장비 세팅을 잘 하면 좋은데요. 왼쪽 위에 이게 총에 들어가는 총알을 끼워 넣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게 바로 이제 같은 속성이 5개가 맞으면 속성이 맞다고 저를 5개 불이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선 세팅으로 해가지고요. 아무래도 좀 효과를, 버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없잖아. 할 게 없네. 네, 아무거나 선택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갈림길이 있는데 무조건 다 깨야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다 깨고 나면 보상도 꽤 짭짤합니다. 네, 보급작전 이벤트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보급작전 역시도 동일합니다. 선택입니다. 갈림길에서 살아있는 생존자 아니면 425K 애들과 정의의 약탈자와 싸우겠느냐. 이런 식으로 일단 스테이지를 쭉쭉쭉 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벤트는 꼭 빠짐없이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데리고 있는 에지케엘이라고 굉장히 좋은 캐릭터가 이거는 이 게임 요 판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그 뭐지 동료로 제가 삼아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체 좋은 캐릭터 보니까 호랑이까지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엄청 세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선택을 해야죠. 저는 가능하면 올 쪽을 선택을 합니다.
올 선택을 하고 이제 보스가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이것도 정예 학살자 또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대에 맞춰가지고 원래는 초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제가 워낙 이제 한판한판깰 때마다 버프를 받기 때문에요. 엄청 강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이제 이렇게 전투를 시작하는데, 원래 스테이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스테이지도 쭉쭉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쪽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끝나고 스테이지 쪽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나면 또 버프를 획득해서 점차점차 강해지기 때문에 퀘스트 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거나 선택하고요. 여기서도 신중하게 하면 좋죠. 간이 치료소 뭐 안전지대 가면은 체력이 회복됩니다, 애들이. 근데 회복할 것도 없죠. 자, 이게 마지막 보스입니다. 마지막 보스. 보스를 잡으면 꽤나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위에 칼 들고 밑에는 망치를 들고 있는데, 보니까 이 망치 든 애가 방관성의 힘 캐릭터죠. 위에도 보면은 선 성향의 힘 캐릭터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아래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디펜더가 있으면 디펜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방어 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맞춰주면 되는데, 상대 쪽은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방어 쪽 관련된 애를 3명이나 집어넣어놨어요, 힘 쪽이. 자,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어진 시간 내에 이걸 깨고 나면은 이제 보상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전체 저는 이제 클리어 완료했습니다. 자, 클리어 완료하고 나면 보상을 엄청 받을 수 있어요. 클리어 성공.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급 작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교환소 가가지고 교환할 게 있는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딱히 교환할 게막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이게 이 보급 작전도 꾸준히 해야지 이렇게 좋은 캐릭터들을, 네, 제가 필요한 가브리엘은 물몸이라고 합니다. 몸이 굉장히 약하, 방어가 약하지만은 얘 스킬 중에 하나가 굉장히 탁월한 게 있어가지고요. 경계선 쪽도 제가 지금 부족하고요. 이적 그리고 공동체에서 살수 있는 게 고기농 방탄,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사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캐릭터가 장착이 필요하던데, 제가 현재 135이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구매를 해도 될것 같은데요. 11,000이니까 잠깐만요. 여기는 위쪽에 눌러보면 어떤 캐릭터가 뭘 입어야 될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눌러보시면은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의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 의상을 입히면 강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 이런 식으로 수시로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고기동 방어구가 좀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제가 안드레아를 갖고 있는데, 안드레아 쪽에 지금 방어가 지금 구형 방탄복을 끼고 있습니다. 이 방탄복을 갈아 낄지 아니면 전방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애죠? 크레인이라는 애인데, 지금 방어가 굉장히 낮습니다. 조금 더 제가 스테이지를 밀기 위해서는, 어디였어? 깜짝이야. 방어구를 조금 맞춰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크레인한테 맞는 옷이니까요. 일단 크레인 옷을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고 나면은 속성이 붙게 되는데, 성향 속성이 붙는데, 지금 이거는 민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템 쪽을 보시면요. 아이템 쪽을 보면 제 얘 옷을 갈아입혀야 되는데, 얘는 해골 모양의 아이템이 얘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속성이 안 맞죠? 네, 그런 거 속성 옷 맞추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자, 여기서는 아이템을 교환을 해야 되겠죠. 예, 어디 갔어? 윈드 재킷 있죠? 요걸 착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방어가 무려 374나 올랐고요. 얘를 이제 강화하려면은 빠른 채우기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면은 이런 식으로 방어가 조금 더 올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 육성하고, 아이템도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제가 스테이지를, 여기는 방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자동으로 이렇게 좀비들을 잡으면 쌓이게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전투 준비를 누르면은 스테이지를 밀수 있습니다. 현재 10-27이고 전투 준비 꾸준히 하면 더밀수 있는데, 지금 아이고, 이거 캐릭터 위아래를 바꿨어야 했는데 안 바꿨네요. 자, 그래도 뭐 아마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는데, 전투는 굉장히 재밌게 구성이 잘돼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 게임에서 아쉬워하는 거는 바로 그거죠. 캐릭터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아, 초반에 아무것도 못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워킹데드 올스타 말고 워킹데드 또 게임이 또 있어요, 요런 게임이. 근데 워킹데드 올스타가 전 나름대로 조금 더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버그도 많고 문제도 많았어요. 이런 게임은 사실 제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성도 중요하고 스킬, 능력치 이런 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쳐져서 꽤나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게시판에 수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한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플레이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성장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꾸준히 하고 있긴 한데요. 캐릭터가 더 이상 나오질 않고 성장이 조금 더디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10스테이지까지는 쭉쭉 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또 자동으로 사냥이 되고 세팅하는 재미가 있는 워킹 데드 올스타즈,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준비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보수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보수분들은 항상 조언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걸 바탕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